그렇다면 버섯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? 베타글루칸은 가열해도 거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입맛대로 조리하되 이왕이면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버섯을 먹는 것이 좋겠죠. 또 버섯 불린 물이나 버섯 조린 국물은 버리지 말고 요리에 이용하면 좋다고 하네요. 오리 그 불고기인데 이게 이제 꽃송이하고 이게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. 오리가 베타글루칸은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쉽게 끓여 먹기만 해도 추출이 잘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국물 요리라든지 또 음료로 추출해서 먹는다든지 또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렇게 그 활용하기만 해도 면역 증강 성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꽃송이 버섯 효소가 그래. 가득 들어있는 그런 소스랍니다. 맛있지? 이 숲의 향이 가득합니다. 자연의 향기 가득 담은 건강한 밥상. 보기만 해도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.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은 낮춰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.